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요 집 앞에 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렇게 공원을 앞에 두고 있는 건물인데요. 좀 오늘 건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가 어떤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 중에서도 가장 잘난 사람이 있죠. 오늘 건물은 이 동네에서 가장 잘난 건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네요. 야, 건물 평수도 좋고요. 그리고 평수만큼 가구수도 잘 들어가 있고, 뭐 1층에 상가 평수도 잘 나오고, 뭐 주차도 아주 편리한, 뭐 빠질 거 하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다가구 중에서는 뭐 거의 뭐 갖출 거는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1층에 상가도 거의 한 20평 가까이 평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하면 이제 주택가 라인에 진입하는 도로인데, 이 주택가 라인 도로 진입하는 바로 첫 번째 코너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동쪽으로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8m 도로 접하고 있는데, 지금 남쪽 도로 끝까지 쭉 따라가시면 저기가 이제 여기 중리이원공단입니다. 이 공단에 위치한 이 건물, 아무래도 공단을 끼고 있으면 공단을 다니시는 직장인 수요자들이 아주 많은 그런 곳인데요. 현재 여기도 공실 없이 꾸준히 약 한 5년간 꾸준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도 나오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이 동네 어떤 건물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좋다, 괜찮다 할 만한 그런 건물이고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뭐 주변 환경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주차는 뭐 편리하게 총 뭐 한 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뭐 겹주차 방식이 아니라서 뭐 세입자들이 아주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이렇게 많은 게 아무래도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뭐 주야 교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차량이 지금 한 3시쯤 됐는데 이때도 아직 차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1층에는 거의 뭐 상가에서 많이 씁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짐들을 좀 뒤쪽에 좀 보관을 해 두셨네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층에 들어오면 이렇게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애기 키우는 집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구 수가 총 16가구, 상가 빼면 주택이 15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2층하고 3층은 각각 6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가구 구조도 다양하게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투룸은 현재 이 2층에 투룸이 2가구, 원룸이 3가구, 쓰리룸이 1가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뭐 쓰리룸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월세는 원룸과 투룸에서 월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나중에 추후에 이제 매도하실 때도 보증금을 좀 더 뽑아서 사시는 분의 인수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는, 그렇게 입맛대로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가구 배열로, 가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하고 2층은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관리 상태라든지 그런 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복도에도 칠을 해두신 게, 왜 탄성 코트, 여기에 곰팡이 습기 이런 걸 잡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뭐 타일이 붙어져 있지 않고 이런 이제 탄성 코트제를 뿌려놔서 여기 관리하기도 참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리에는 투룸, 쓰리룸, 그리고 주인 세대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자, 주인 세대 옆에는 이렇게 세입자별로, 그리고 주인 세대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데, 여기 문을 하나 달아서 뭐 옥상을 별도로 단독으로 써도 될 것 같네요.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복도에는 타일이 없다 보니까 뭐 타일이 뜨거나 파손되거나 그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샤시를 하나 짜두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창고식으로 오픈을 해두신 것 같은데, 여기 옥상 입구에도 창고를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자, 저 안쪽으로는 전부 다 공단이고요. 이 공원 주변으로 해서는 전부 다
주택, 뭐 빌라 이런 다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 라인에서 가장 큰 호재는 서대구 KTX 역사. 대구시에서 돈을 엄청 넣었죠. KTX 역사가 차량으로 거의 한 5분? 5분 하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주인 세대만 쓸 수 있는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여기 주황색 지붕은 전부 다 킨스로드입니다. 예전에는 좀 활성화된 아울렛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는 조금 죽었긴 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전부 다 공단인데, 지금 다 화면상 잘 보이시나요? 공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수요자들만 해도 여기 주거지라든지 새놓을 집들은 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타고 뭐 두리동이나 감삼동으로까지 임대를 얻어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건너, 집에 건너에 여기 이제 중립 시향 아파트입니다. 시향 아파트도 뭐 개발된다고 하는 소식이 많이 들리죠. 그리고 롯데캐슬 뒤편으로 거의 뭐 8,000세대 정도 아파트 지금 재개발 현장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 수익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에서 가장 잘난 건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나와서 보시면 뭐 제일 낫구나 하실 겁니다. 뭐 어느 동네 다른 건물과 비교해도 충분히 견줄만한 그런 건물이고요. 매매 가격대도 좋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투룸 5개, 쓰리룸 3개, 주인 세대 총 16가구에 주차 10대 가능합니다. 대지 303제곱미터, 건물 평수 635제곱미터, 대지 평수 9평수로 환산하면 91.7평이고요. 건평은 9평수로 환산하면 192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16년 1월 달에 준공난 건물이고요.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도로는 남쪽 도로 8m와 동쪽 도로 6m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 16억, 대출은 현재 5억 7천, 그리고 현재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 보증금이 4억 4,900만 원, 인수가격은 5억 8,100만 원에 월세가 599만 원, 거의 뭐 600만 원 나옵니다. 이자를 제외하고도 433만 원. 야, 여기 뭐 관리비 제외하고도 거의 400만 원은 좋긴 남을 듯한 그런 건물입니다. 수익률도 엄청 좋고요. 임대료에 대한 거품은 다 빠져 있습니다. 뭐 투룸 500에 45만 원, 원룸 뭐 300에 38만 원, 35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인 세대 이제 세를 놓았을 경우에 인수 금액이 5억 8,100만 원인데, 여기 주인 세대 내가 직접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가 6억 8,100만 원에 인수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치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월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실률 이런 걸 저런 걸 따졌을 때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만한 다가구 중에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 앞쪽에 죽전 내걸입니다. 주상복합 엄청나게 짓고 있죠. 저기에 다가구 주택이 엄청 많이 멸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많이 찾고 계신데 이 건물도 한번 보시고 이것저것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